안녕하세요. 빅리아 길러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터넷 쇼핑 최저가로 하기 제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백화점이나 어디 로드샵, 박스샵 그런 매장에서 사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많이 구매들을 하신대요. 뭐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쿠팡, 인터파크 뭐 그렇게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11번가라는 사이트 프로모션을 이용해서 얼마나 더 저렴하고 최저가로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는 방법이 뭐 항상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은 11번가 뿐만 아니라 뭐 G마켓, 인터파크, 옥션 그런 사이트들도 이런 비슷한 프로모션을 자주 하기 때문에 잘 활용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최저가로 남들보다 더 싸게 쇼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볼까요? 네, 제가 지금 사려고 하는 제품은 DWA4209라는 제품인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DWA4209. 자,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톱날이에요. 여기서 가격이 쫙 뜨는데 제일 먼저 쇼핑 더보기를 누릅니다. 네, 쇼핑 더보기가 지금 떴는데요. 여기서 해외 상품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낮은 가격 순을 한번 볼게요. 네, 그럼 뜨는데 거의 뭐 낮은 가격 순 하면은 이제 다른 뭐 액세서리나 관련 제품이 뜨는데 조금만 내려보면 나옵니다. 자, 내려보면은 네, 여기 아이언트리라는 판매자가 14,000원에 최저가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페이는 프로모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11번가 그 프로모션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번가를 찾아볼게요. 11번가의 최저가는 얼마일까요? 자, G마켓 여기 나오네요. 14,170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요, 중복 할인 쿠폰 5,000원 즉시 받기. 이게 이제 회사별로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응모했으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재응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거 나오면은 써주시는 게 좋고요. 네, 한번 볼게요. 보자. 이게 지금 삼성화재 그 보험료 확인, 이제 자동차 보험 이벤트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보험료를 확인하고 5,000원 장바구니 쿠폰을 받으세요. 쿠폰 받기 눌러볼게요. 네,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의하기 해서 이 과정은 한 5분 안에 끝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하게 해서 이제 쿠폰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게 들어갔을 때 11번가 나오죠.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쿠폰 적용 들어갔을 때 아까 발급받은 5,000원짜리 쿠폰이 안 보여요. 이벤트 쿠폰 등록해도, 그러니까 보유 쿠폰 전체를 한번 보게 해보겠습니다. 보유 쿠폰 전체를 보면은 분명히 여기 뜬단 말이에요. 삼성화재 이벤트 쿠폰이 뜨는데 이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다시 한번 뒤로 가서 볼게요. 쿠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바로가기라고 이렇게 보이죠. 예, 이게 바로 그 문제 쿠폰의 그 속성입니다. 바로가기에서만 이 5,000원짜리 쿠폰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다 끄고요. 요 바로가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바로가기 비접속 중지화 뜨죠. 바로가기 설치하기. 바로가기 완료가 됩니다. 실행. 실행. 설치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다 끄고요. 여기 이제 11번가 바로가기거든요. 이제 여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1번가 바로가기 해서 로그인을 하고요. 로그인을 합니다. 네.
아까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놨었죠. 보면은 네 아까 그 최저가 보상 상품이 보이고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요. 오 이상하죠. 17,100원. 예, 이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최저가로 들어갔었잖아요. 이제 바로 가격에 들어가면은 이제 17,100원이 떠서 이거 뭐 쿠폰 적용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져요.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보통 아 그 지식인 검색이나 다 불만들이 아 이거 바로 가격 쿠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다시 11번 가에서 DWA4209 그러니까 요 판매자를 통해서 사시면 안 되고요. 다시 11번 가에 최저가로 판매하는 판매자를 찾아야 됩니다. 네. 지금 최저가로 판매하는 판매자는 이분이 가장 최저가로 판매하시는 분인데요. 자, 여기를 들어갑니다. 14,630원 나오죠. 물론 아까 네이버 최저가 14,000원보다 분명히 비쌉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거는 아까 그 프로모션 5,000원짜리 쿠폰은 쓸 수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구매하기. 지금 바로 가기 접속이 된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마 바로 가기 이렇게 뜹니다. 온이 돼 있죠. 그럼 무슨 변화가 일이냐? 짜잔. 그러면 이제 배송비 선결제 되니까 3,000원 배송비 하고 5,000원 추가 할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12,630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11번가는 또 OK 캐시백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한 OK 캐시백이 있으시다면 요거를 조회하셔서 예,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카드별로 바로 가기 할인이 되는 할인이나 적립이 되는 또 프로모션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카드까지 활용을 하시면 더 할인된 가격으로 더 저렴하게 쇼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최저가로 쇼핑하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 좋은 노하우를 제가 계속 개발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저번에 예고했다시피 그 대통령 선거 공보물 특별편 각 분야별 시상식을 해보겠습니다. 예, 정말 재밌게 꾸미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꼭 시청해주세요. 예,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